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그래. 자, 이름? 일단 제가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29살 오원빈이라고 합니다. 오원빈? 네. 카페 운영하고. 네, 카페. 사장?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냥 작은 구멍 카페. 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탭 박서준이라고 해서 탭 박서준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크게 떴는데 탭은 그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 네, 맞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랑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릴스가 있는데 그걸 올려서 좀 화제가 돼서 누가? 제가 뭘로? 박서준 닮은걸로 아 그래? 네. 미안한데 우리가 네. 이런 걸 취급을 안 해. 날도 덥고 그렇지? 원빈아. 많이 어디서 네. 왔다고? 대전에서. 일찍. 네. 귀가해. 귀가해. 미안한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닮았거든? 안 닮았거든? 알고 있습니다. 일도. 근데 그 제가 박서준 씨의 그 표정을 좀 잘 따라하면서 어떻게 인물 묘사를 하는구나. 오. 오케이. 그 눈웃음이랑 그 이렇게 있어요. 해봐. 지금 닮았어. 그러네, 지금 닮았네. 지금 닮았어. 계속 그러고 다녀. 그걸로 다녀. 그래, 이거 다녔네. 그 얼굴로만 계속 다니면 인정. 딱 그 영상도 이 표정 그 영상이에요. 아, 그러네. 오, 아, 그러네. 있네. 조회수가 얼마 나왔어? 지금 500만. 이야. 아니 근데 500만 나왔는데 네가 그래서 뭐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온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제 고민은 박서준 씨는 이제 피부가 하얗잖아요. 저는 좀 피부가 까만 피부라서 어릴 때 놀림도 너무 많이 아 별명도 다? 네. 아. 제가 이름이 또 빈으로 끝나거든. 아 땅콩 콩 이런 거? 검정콩? 까만콩, 뭐 카카오, 어디서 태닝했냐? 이런 소리를 좀 그만 듣고 싶어요. 아니 근데 네가 올린 거야? 박서준이라고? 박서준이 안 올리고 그러면 땡준 이렇게 올렸는데 아 네가? 네 태무는 왜 앞에 붙인 거야? 태무서선 뭐 손석구, 뭐 유승범 이런 게 있는데 태무서선 손석구 근데 박서준 배우랑 뭐 본인이 뭐 자 형 네가 약간 이렇게 해서 찍으면 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인지해서 찍은 거네. 아니 근데 원빈아 이것도 네 모습인데 그렇다고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 누군 일부러 저기 뭐야 태닝도 하죠. 태닝도 하는데 뭐 얼마나 좋아. 태닝한 박서준으로 가. 태닝한 박서준. 어때? 메이크업을 해 그럼 좀. 근데 또 메이크업도 안 맞아요 저는. 얘 너무 까마면 또 허옇게 하기가. 그러면 귀가 해.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장사는 잘 되니? 안 됩니다. 그래서 구멍 가게. 너는 내가 볼 때 네 피부가 지금 좀 까맣고 이런 거를 그거에 이용을 해야지. 커피 가게 이름 뭐야? 부재입니다. 어? 부재. 부재가. 되겠니? 되겠니? 부재가 사장이 없어 보인다. 야. 어? 네, 카페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단 얘기 아니야 지금? 어? 누가 가니 거기를?
이름 지을 때 되게 이거 되게 장명이 너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 우리가 기억도 안 남는 가게들이 있어. 야, 그 나도 카페. 맞아. 지나가다 보면 야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지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저것도 있어요. 이 저 배달앱. 예. 배달앱에서 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녹제라고 있잖아. 만약 배달앱에 그냥 패스야. 보지도 않아. 원두와 같은 남자. 어. 원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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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두남. 원두남 좋다. 원두남. 원두남으로. 카페 원두남. 카페 원두남. 야,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사장이 엄청 까매. 이래서 원두남이구나. 아, 이게. 어? 그리고 이 사진을 거기다가 저 뭐야. 크게 해가지고 붙여. 그래, 그리고 옆 박서준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런 그래. 거 붙여가지고 네 그 똑같은 표정 있잖아.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좀 벽에다 붙이고. 여성 손님 오면 계속 그렇게 웃고 있고. 왜 까마세요? 커피 붓다 같이 볶았다 그래. 아 그래. 야 그런 것이 원두남 재밌잖아. 그냥 얘기도 할 게 있고.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하자면 예전에 저희 물어보사를 방문해 주셨던 천안. 천안의 원래 이름 닭대가리. 이름을 지어드렸잖아요. 홍천으로 24년 정도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하고 우리 상호가 좀 특이해서. 상호가 뭔데요? 닭대가리. 국물이 계속 먹고 싶네. 나 미치겠어. 아, 무조건 3등 안에 들어. 닭볶음탕을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홍원. 아직까지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저희 사진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쓰라고 있지. 아, 쓰라고 했어. 쓰라고 했어요, 예. 저희 사진이 있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저거 뭐예요? 그러면 이름은 우리가 지어주셨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포스팅이 많이 올라옵니다. 너 원두남으로 가. 원두남이요? 너 네 자체가 원두남. 원두처럼 생겼잖아, 네가. 네. 그걸로 어필을 하라고. 너 만약에 카페 원두남으로 만약 고치잖아. 우리 그 여기 물어보살 이거 어딨어? 김신대? 어? 아 저거. 저 마크 명함, 거기 사용하는 거 허락할게. 정말요? 그러라라. 그럼 원두나무 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 제.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야. 가. 쓸데가려면 좋네. 제가 돈으로 원두나무로. 제를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인증입니다. 그 오늘 고민. 제가 너무 피부가 까매서 그게 걱정이라고 그랬다.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거야. 네 사업과 관련해서 어? 원두남?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네가 딱 있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눈빛 아까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래, 그러고 있어 계속. 그러면 아 이래서 원두남이구나. 어? 원두남 커피. 좋습니다. 어? 네. 그걸로 가. 그러다가 가끔 어, 박서준 씨도 웃을 때 좀 비슷해요. 그러면 아, 뭐,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고 해. 앞으로 원두남 봐. 원두남 커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 야, 봐. 너 원두남 바꾸면 이렇게 빌딩 사는 거 아니야? 건물 산다. 건물 산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할게. 너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너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 네. 어?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 원두남.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그래. 감사합니다. 들어가. 네. 그래. 인물은 좋네. 좋네. 인물 좋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두남으로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원빈.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